처음부터 모함으로 시작하네요. 그런 게 잘 됐어요. 여기서 네. 두 사람만을 위한 속마음 인터뷰 속터기 한번 짧게 나눠보죠. 지금 짜증내는 목소리가 있네, 모함을 하네 하는데 자,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네. 하나 둘 셋 외치면 yes or yes이면 좋겠지만 yes or no 두 분이 동시에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네. 네. 속터뷰 첫 번째 질문입니다. 한 인터뷰에서 이인권 아나운서는 동기 주신에게 자극받는다고 말했습니다. 저는 이것도 잘못 보고 그러니까요. 사귀고 싶다 뭐 이런데. 이게 시초였죠. 그랬죠. 솔직히 말해서 상대가 부러울 때가 있다. 하나, 둘, 셋. No. Yes. 야 그만해 야. 그만해. 인터뷰 처음부터 끝났어. 자 우리 일단 yes or 우리 인권 씨는 yes 했고 시현 씨는 no를 했어요. 네. 예. 아니 이거 잠깐 얘기를 해보죠. 잠깐만. 기사 그대로 yes예요? 네 yes죠. 거짓말 안 하고. 아 원래는 SNS 팔로우가 비슷했어요.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다른 라디오 나가갖고 갑자기 막 몇천 명이 올랐대. 그리고 지금 2만 3만이 되더라고요. 2만 3만이고 우리 인군 아나운서는 얘기해야 돼요? 해줘요. 아 2,300인가 400 정도 돼요. 갖고 이 SNS 그래, 팔로우 불렀더라고요. 그래 늘죠. 아이디가 어떻게 돼요? KWONNIEE 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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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도 또 권이야. 권이. 권이. 자, 권이 많이 좀 검색해 주시고. 아니 잠깐만. 근데 주신 아나운서 왜 노예요? 네, 아니 저는 근데 동기 오빠를 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을 크게 다른 사람을 잘 안 부러워해요. 여기 오늘 되게 뭐 해탈하고 초월한 것처럼 보이네요. 진짜 멋있다. 아니 원래 약간 내가 자극돼요. 어떨 때는. 10년 차 같아. 예. 자, 10년 차라고 얘기했죠. 두 번째 속터뷰. 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한 인터뷰에서 주시은 아나운서가 자신이 출근길 DJ가 어울릴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. 자, 솔직히 탐나는 라디오가 있다. 두 분 다 하나, 둘, 셋. 예스. 이건 뭐 답이 잠깐,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? 잠깐 이인권으로 다 그냥 예스하러 나온 것 같아요. 아, 왜 그냥 노가 어딨어요 여기서. 아니, 저는 두 분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게 개그맨 후배들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직종은 다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근데 너무 지금 막 상큼하고 옛날 때 보는 것 같고. 네. 자 어떤 프로 DJ를 원하십니까? 우리 주신 아나운서 레디 퍼스트 김양철의 파워에 사랑합니다. 아 이 코너 별론 것 같아요. 이 코너 괜히 했다가 나만 지금 버벅거리고 긴장하겠어요. 자, 아침에 김양철의 파워에 하니까 7시 네. 9시가 탐난다. 네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출근길 딱 제일 좋은 시간 아닙니까? 저 내일부터 다시 처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. 자 그러면 우리 이인권 아나운서는 어떤 프로그램? 저는 심야의 애프터클럽. 아, 몇 시죠? 그게 아마 새벽 1시 이후부터 3시인가 이럴 거예요. 예.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고 지금 1시인가 3시인가. 아, 이게 변해갖고 프로그램이 뭐 개편이 됐더라고요. 라디오 파워 FM이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아직 정확한 게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. 일단은 아, 다행입니다. 같은 이제 또 어떤 동성인 남자 후배가 이 시간 안 발해서 일단 그건 너무 감사하고요. 예, 이제 주신 아나운서만 경쟁자가 됐어요. 누울 자리 봐가면서 다리 펴야 되기 때문에. 여긴 너무 잘 나가요. 아니 뭐 그냥 뭐?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윤건 아나운서 괜찮죠? 네. 화요일 날 어떻게 좀 그러니까요. 나중에 얘기 좀 해요. 네. 자 그러면 이제 속터뷰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네. 성대모사나 모창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솔직히 상대방보다 예능적인 끼는 내가 더 있는 것 같다. 하나 둘 셋. 예스. 이윤건 올 예스. 조금 예스예요. 이윤건 씨 어떤 거 있죠? 개인기 하나씩 보여주신다면요. 개인기요. 저는 박수홍 씨 어머니. 들은 적 있어요? 네, 전 들은 적 있어요. 어떻게 들었어요? 한 거 들었어요. 네, 일단 미우새 말하는 거죠. 네, 미우새 할게. 네. 짧게 갈게요. 네. 자, 박수홍 어머니. 네. 얘가 왜 이럴까? 아니, 진짜 제가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아나운서인데 왜 이럴까? 아, 그래도 응얼거려 되지 않나? 왜 이럴까? 왜 이럴까? 아, 그래도 일단 뭐 경기를 준비하신 거니까. 그럼 우리 주신 아나운서는요? 저는 사실 노하려다가 그냥 예스 해봤는데요. 네. 저는 사실 개인기가 있지 않고 그냥 뭐 어른아이 목소리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개인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. 사실 이 자리 여기까지 온 게 그 지금 말씀하셨던 뭐라고요? 어른아이. 아 그거 말고 네. 오랜만에 그거 보셨어요? 저팔계. 아 잘해요. 저팔계. 그걸로 붙었어요 이 친구가. 아니 그게. 그걸로 붙었어. 아 근데 그건 사실이고요. 네. 그건 사실. 아나운서실 볼 때도 개인기 봐요? 아 합숙 가갖고 시켜요. 시켜가지고 했는데 제가 급하게 저팔계 네. 했었거든요. 오랜만에 저팔계. 아 큰일 났네. 큰일 났네. 아잉 왜 그러셔? 박수. 아 얘가 왜 이럴까?
못한 것 같기도 하고. 아니 이게 영상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좋죠. 네. 자.